아까 보시다시피 성형수술을 한 후에 미녀로 거듭나는 한 여자의 캐릭터인데요. 겉은 미녀로 거듭났지만 속은 아직도 아줌마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악스러운 그런 여러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재미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참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딱 한번 읽어보고 다 읽자마자 바로 작품을 하겠다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. 근데 어느 여배우는 아마 읽어봤었으면 사라의 역할의 어떤 큰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. 오히려 감독님은 저희가 이제 수락해주신 면에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한테 이런 작품이 찾아온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. 3년 만에 드라마를 복귀를 했고요. 그동안은 긴 시간이었는데요.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성숙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맞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시련이 오는 것 같아요. 그게 대중들에게 비춰짐으로써 보여지는 모습이든 아니면 사적인 일이든지 간에 누구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나 악재가 있는데 저도 역시나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고요. 주상우 씨는요, 현장에서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기고 연기를 할 때도 정말 한테이 역할을 톡톡해내서 제가 연기함에 있어서 주고받는 다이러그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. 항상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분위기 현장 분위기 밝게 해주는 어떤 독특한 오빠만의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빠를 비롯해서 주상욱 씨를 비롯해서 다른 연기자분 모두 다 너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을 받아서요. 정말 현장이 행복한 것 같아요.